예, 여러분 오늘 그 본격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서울대학의 우희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소리는 여러분 나오셨었죠? 네네네. 네. 그 국민검증단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기자회견하였던 유심히 봤는데요. 아, 네. 네 교수님 목소리도 좀 네. 아, 이거 네. 먼저 그거부터 좀 알아보죠. 왜 국민검증단으로 활동하셨어요? 바쁘실 텐데 말입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학위를 주기 위해서는 논문을 잘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그런데 이번에 그 김건희 씨, 네. 네, 김건희 여사라고도 합니다만 네. 그 논문에 대해서 일단은 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아 이게 표절이다 이런 게. 저희는 뭐 당연히 그거는 그 대학에서 뭐 당연히 조사해서 이제 학위 취소의 과정을 걷겠지. 국민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대 논문이니까. 그런데 네. 이 국민대에서 예. 뭐 이거 뭐 조사 안 해도 되니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예, 예, 예. 우리나라의 학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 누가 봐도 잘못된 네. 일이거든요. 더욱 이거는 지금 그런 학위를 위해서 열심히 네. 노력하는 이 대학원생들에게 너무 잘못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검증단을 하자 이랬는데 그 국민대가 또 그런 어떤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부도 그건 좀 한번 조사하라는 게 같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막 한참 대선 기간 중. 그래서 저희들도 뭐 대선 기간 중이니까 이게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되도록이면 해당 대학이 하는 게 좋다 하던 시점에 국민대가 그럼 우리 재조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지껏 기다린 거죠.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내린 이번 국민대의 결론이 뭐 이건 표절로 볼 수 없다. 뭐 이거는 대학의 뭐 자율권인.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13개의 교수 단체가 모여서 아 이거는 그럴 수 없다. 13개의 교수 단체죠. 네, 맞습니다. 13분이 아니시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사립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들어 있는 사교련이라는 것과 네. 또 국공립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포함되는 국교련을 위시해서 13개 단체가 아,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검증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검증단에 들어갔고, 네. 이제 저도 그래서 관여하게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거 발표하니까 뭐 정치단체에서 했다 그러는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네. 거짓말이 지금 네? 우리나라의 모든 교수가 다 정치적인 어떤 행동한 거로 몰아가는 거고, 네. 또 설령 네. 그 국민의힘당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네.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아니, 도둑질이나 살인한 거를 누가 얘기하건 도둑과 살인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니 그거는 그 누가 얘기하는 그 말한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잘못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어떻게 좀 뭔가 면피해 볼까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일단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저기 뭐야 어제 기자회견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교수님 직접 검증을 하셨으니까. 네네. 어떠셨습니까? 그날 그거부터 듣고 아, 예. 그래서 어땠나? 일단 표절을 조사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표절, 표절. 네. 근데... 그래서 아예 뭐 표절이 이렇다니까 표절을 조사해보자. 네. 그래서 이번에 한 16분의 네. 이 교수들이 모여서 네. 이제 논문, 학위 논문에 관련된 걸 쭉 봤는데요. 아, 저희가 그거를 이제 확인하다가 네.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왜요? 아니 이런 이게 논문이야라는 어떤 뭐 진짜 들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보통 표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논문에 더욱이 박사학위 논문이면 다른 학자들의 뭐 멋진 내용을 슬쩍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 봤더니 그 수준이 아니라 뭐 이런 점집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오거나 또 무슨 뭐 산골 딱따구리 뭐 이런 이름의 개인 블로그에서 뭐 따오거나 아, 산골 딱따구리 이거 유명해졌 아, 처음 봤어요. 예. 그리고 더욱 놀란 거는 이제 해피 캠퍼스라고 그래서 예. 많은 이제 뭐 고등학생도 사용하는데요. 뭐 대학생들이나 자기가 쓴 글을 올려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지식 공유
그런 거래 사이트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이게 박사 논문이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네. 교수들이 아 이거는 당사자가 쓸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썼다면 설 이렇게까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 대필일 거다. 예, 어떤 돈을 주고 의뢰해서 네. 그쪽에서는 적당히 형태만 만들어줘서 이렇게 파는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이제 교수들이 실제로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 대필 암시장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고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특정 분야 뭐 법학 쪽이나 의학 쪽 바쁜 사람들이 네.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대필을 해서 뭐 몇 천만 원씩 주고 하는 거 네.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10년 전부터는 그게 이제 엄격해져서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이 대필도 이제 수준이 있는데 내 말이 그거예요. 대필도 좀 그 배운 사람도 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이거는 그래서 거꾸로 예. 교수들 일부에는 이건 대필 아닐 수 있다. 아. 원래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이랬지 대필이라도 이 수준은 안 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필은 언제 그 내용을 채워주지. 맞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예, 제가 그런 끊었습니다. 그러한 논문 수준이 네. 저희들의 결론이고 이것은 심지어 어느 교수는 이건 쓰레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쓰레기다. 네, 이거를 참 그래도 버젓한 그 국립대학에서 네. 소위 지도 교수가 또 네. 지도를 했고 네. 그거를 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고 더욱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됐을 때 그 대학 그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 없다고 말했고. 더욱이 이거를 교육부가 존중한다고 말했을 때 저희는 진짜 충격을 받은 거죠. 잠깐 그래도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신데 네. 잠깐 그 조금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갈까요? 저희 네. 준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네. 네네네. 이거는 이름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점집 저 점집 이름이 하여튼 모두 유명해졌어. 네. 저희 사람들 많이 가겠어. 아니 그래서 지금 요즘 대한 점집 연대가 생긴다고 그래요. 아, 예. 이 살 대응하기 위해서 표절에 무슨 방식입니까? 진짜. 글쎄 말이에요. 아 세상에,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통령 부인 대통령 퍼스트레이디라고 나토 와서 패션쇼 한 양반이 말이죠. 네, 예. 네. 사주팔자 블로그 또 해피캠퍼스 네. 이건 지금 교수님 정말 대필에 대한 의심이 아니냐. 네. 어제 이게 발표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박사학위의 의미를 뭐 학교에 있지 않으나 그렇게 잘 알지는 잘 못하실 모르시죠, 거예요. 예, 국민들은. 근데 박사학위라는 건 대학 학계에서 아,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라의 연구비도 타고 학생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따서 국가의 연구도 하고 세금으로 또 학생들을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이건 피해자가 정말 이 학계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한테도 가는 거죠. 강단에 그 또 무슨 뭐 뭔 네. 경력인지 허위 경력인지 그렇지만 뭐 하여튼간에 하고 허위 경력 그 논란도 정말 네. 뭐 본인도 인정했습니다만 네, 네. 아, 그런데 그 두 번째 준비한 자료도 좀 보시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점집이 나온 거죠. 아, 네. 그 네. 점집. 자 네. 이게 아 여기 유명 철학원 점집. 네, 야, 여기 좀 이용해야겠어요. 영부인도 이용한다는데. 참 나온 진짜. 네. 이 거기에 나와 있는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사주와 이제 또 있습니다만 궁합에 관련 부분이 네. 그대로 이제 그 그대로 이제 가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특허권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빙글 씨가 도용한 거야 이거 완전히. 그렇죠. 아 지금 특허란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그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네. 박사 논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독자적인 연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박사 학위 논문에서는 그 논문의 독창적인 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김건희 씨 논문은 그를 또 다른 사람의 특허 내용을 가져와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게 아비타인가 에비타 그건가요? 네네네. 아. 그래서 작년에 문제됐을 적에는 그게 거론되니까 네. 이번 한 1년 지나서 국민대에서는 아, 그 특허권자가 사용 허가서라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은 누가 허락해줘서 그 아이디어로 논문을 쓰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는 박사학위를 누군가의 특허 있는 사람에 돈 주고 아이디어를 사서 그렇죠. 쓸 수 있다고 그렇죠. 있는 걸 의미 때문에 예. 학위 매매, 예. 학위 아. 장사를 국민대가 인정한 셈이죠. 저희는 굉장히 그래서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아. 네. 하여튼 이 네. 점집이 유명해졌다 그 얘기를 하든지. 네, 앞으로 저 영부인도 이용하시는 점집이라는.
자, 그리고 구현상 교수님 그 표절 네. 문제 코어트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거 정말 이거 참혹한 일입니다. 그대로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표절 뭐 이건 뭐 너무 이제 뚜렷하잖아요. 네. 뭐 기억 니은 디귿을 첫째, 둘째, 셋째만 바꾼 거지. 그래서 이게 이 교수가 네. 야 이거 내 거 이렇게 표절하지 않았니라고 네. 이런 피해자 교수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국민대나 김건희 씨나 이건 표절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수가 이거 내가 이렇게 피해 봤습니다라고 증거를 대는데도 이게 한국 사회가 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네.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네. 그리고 이 선거 기간에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네. 분들인데 참 안타까운 거죠. 한남동 관저에 우리 세금으로 리버드링해서 또 거기 또 네. 공개도 안 됐습니다만 거기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가 자주 갔대요. 관저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네. 아. 그게 더 핵심적인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제도 또 기자회견 봤는데 많은 교수분들이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적어 왔어요. 아 네. 저자 바꿔치기다. 아 네네. 표지갈이다. 네. 강도 수준이다. 네. 표절이라는 건 도둑 교수님 말씀하신 도둑인데 이거는 네. 도둑을 뛰어넘는 강도다 이렇게 강도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아까 같은 피해자가 네. 있는데 네. 그냥 막 갖다 쓰고 모르쇠 한다는 게 네. 이건 슬쩍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들이대고 나 가져간다 해서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이런 강도 수준이고 이거는 김건희라는 사람의 논문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막 해준 거를 자기 이름만 싹 바꾼. 그래서 혹은 경우에 따른 표지 자기 이름 김건희란 이름이든 표지만 바꾼 논문이다라는 진짜 표현이죠. 이거 흥분 아마 일반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게 뭐 정치적인 입장에 교수단체가 했다고 그런다면 어쨌든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는 그쪽 자문 교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수단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지. 표절인지 아닌지. 그저 홍성걸 교수, 아, 그렇죠, 교수 그렇죠. 회장 한다고 네. 그분 한번 자기 양심을 걸고 한번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 이건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이건 네. 학계의 일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학위를 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학문의 근간을 파괴하는 거고 그것의 근간은 국가 경쟁력 자체를 좀먹는 행위인 거죠. 이게 그 범죄 혐의에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 예, 저는 우리 뭐 연구 윤리라는 관점에서만 봤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산학협력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계셨던 교수님이 네. 아 이거는 특허라는 거는 그 사람의 허락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네. 갖다 쓰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특허라는 것이 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인데 그 특허가 대부분은 요즘은 그런 연구나 이런 건 국가 이런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런 어떤 연구 지원금을 받은 이 지적 재산권을 본인이 적당히 이미 특허까지 난 거를 그 사람 네. 거라고 가져다 쓰는 건 사용 허가서 여부를 떠나서 이 특허권법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법적인 거는 잘 네. 모르긴 한데 네. 그래서 산단에 계셨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향후 그 점도 좀 세밀하게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특허권법이래요. 위반. 네. 이게 저작권법과는 또 다른 거예요. 특허 보호하는 게 있나 봅니다. 네. 저도 뭐 그거는 이제 조만간 자세히 정리돼서 네. 또 한번 알려드려야죠. 네. 그 시민단체에서 이 내용을 조사해서 고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네. 이 김건희 씨 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그거라는 왜요? 네, 왜냐하면 뭐 이 연구윤리라는 것은 도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건 형사 책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 네, 이건 혐의죠? 형사법이랍니다. 또 이 특허 관련된 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도대체 아, 논문 쓰고서 형사 처벌을 받아. 아니 글쎄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게 이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벌어질 일입니까 이게? 그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국민들 얘기 좀 하죠. 네. 어제 이거 심사위원들 명단 뭐 공개하라고. 예, 하여튼 뭐 전 무슨 교수인데 지도 교수가. 네네네. 네. 어떻게? 야.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학위 논문에 네. 이제 지도 교수와 심사위원들이 다 자기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 이러잖아요. 인정했더라고. 제가 저도 들어봤습니다.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김명시 쫙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필체가 한 네. 사람이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거는 결국 이제
어제 교수들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지도 교수가 이건 확인도 안 한 논문이고 심사위원들도 보지 않은 논문이다. 그냥 개 본인이 적당히 이거 학위 논문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도장치가 쓰고 뭐 이렇게 적당히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시됐을 뿐이었죠. 아직 그 여든 넘으신 네. 교수님 장대영 교수라고 저희 네. 예전에 저와 함께 민교 활동을 하셨던 선배분이신데 네. 그분도 진짜 그 연세에 너무 열받아서 흥분하셔서 그 예정되지도 않은데 나오셨던 거거든요. 그 심정을 제가 너무 이해해요. 얼마나 심지어는 왜냐면은 뭐 심평이라는 변호사는 옛날에 뭐 다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갔거든요. 물론 뭐 그러니까 그 해당 경북대에서 성명서까지 나와서 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네.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성실한 교수들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자괴감과 더불어서 너무 참 치욕적인 거죠. 그렇죠. 모욕감을 느끼는 네. 거죠. 예. 그러니 여든이 넘은 교수가 현장에 나와서 그 네. 얘기를 하셨던 거죠. 아, 그렇다 그러면은 참 이해 안 가는 대목이 네. 그 전모 지도교수라는 분도 이해가 안 가고 네. 심사위원들 명단이 나옵니다만 네. 네. 이건 뭐 이거 다 저 국회 도서관 사이트나 국립중앙 도서관 네. 사이트 다 나옵니다. 이거 글자가 똑같아요. 오승환 전승규 지도교수가 한 사람이 쓴 거네. 이거 네. 도장만 받아서 또 찍어버리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 논문에는 같은 교수의 도장인데 또 달라져요. 막 그것도 뭐야? 아, 참인데 아, 자기네들 도장식 가서 판 그런 거니 참 과연 알 수가 없네. 이건 진짜 뭐 알 수가 네.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교수님 대학사에 지금 계시고 오랫동안 대학사에 네. 계셨어요. 뭐 디자인 영역이라 그래도 하여튼간에 네, 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지도 교수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요원 16명의 검증단 안에는 네. 해당 분야 교수님도 계셨거든요. 아 디자인 쪽에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국민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건 정말 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윤리상 안 된다는 측면보다도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뭐 어떤 커넥션이 있어야 가능하냐는 부분이다. 아, 예. 들어가지 않냐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에 뭐 네. 예를 든다면 네. 같은 국민대지만 네. 이 문대성 씨라고 예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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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예. 국회의원이 네. 네. 표절이라는 게 밝혀져서 학위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 문대성 씨의 논문도 취소했던 국민대가 네. 왜? 그 후에 받은 이 박사 학위 김명신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해서는 네. 똑같은 내용인데도 봐주냐. 또 만약에 이 김건희 씨가 일반 대학원생이라면 이렇게 표절했을 적에 이렇게 지도교수나 심사위원 혹은 이 국민대 총장까지 나서서 보호해 주겠느냐. 네. 결국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이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예. 그건 합리적인 예. 의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뭐냐? 네. 최소한 김건희 씨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 그 조작에 관련됐다는 게 지금 이제 특검을 얘기하는 네. 상황이 있는 거고 이상하게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만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또 그것을 또 갖게 있었죠. 됐다는 거. 아, 법인으로 명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숙대에서 원래 이제 석사를 했는데 굳이 국민대에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 김건희 씨가 네. 이제 친하다고 하는 이제 조모 회장이 있어요. 아. 예, 그 뭐 그래서 뭐 줄리 얘기도 나오게 된 삼부토건 회장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것과 이 국민대가 또 쌍용 그거든요. 김석원 씨 쪽.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가깝다는. 그래서 이제 이 뭐 연결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건 뭐 추정입니다. 네. 아직 뭐 증거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정말 특검이나 뭐를 통해서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까지 이 국민대가 나서서 심지어 그거를 문제 삼으니까 이건 뭐 괜찮다고 말한 우리들의 입장은 대학의 자율권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법원이 이건 좀 이상하니까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하세요 그랬더니 그것마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뭐 이상하게 확실한 게 있구만. 당당하고 이게 네. 뭐 그럼요. 예.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거에서 내린 결론이라면 네. 이건 보십시오라고 특특 낼 텐데 법원 명령마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한 강한 이면의 네. 그 연결고리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파헤쳐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는 막.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10월부터 이제 청문회니까 최소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회 교육위라든지
교육 상임위에서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그게 이 국회에 할 일이지.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은 대학 사학이죠. 사학도 이걸 비호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검찰이나 뭐 이런 데서 움직일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최소한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다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감을 뛰어넘어 국정조사 수준까지도 이거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네. 대학이란 사립대학이라는 게 이 교육부에서 많은 몇백억씩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국민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학문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이런 사립대학에 현재 수백억의 우리나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국회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드린 게 사학비리하고도 연관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렇게까지 이런 뭐 아까 보셨다시피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예. 이건 사학의 전형적인 비리 유형이거든요. 뭔가 큰 게 있네요. 네, 그래서 뭔가. 벌써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 개정 운동이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네. 있었습니다만 네. 그 당시 박근혜 씨가 박근혜 씨도 뭐 영남대에서 다 사학 재단과 연관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았지. 거리에까지 나서 막았죠. 예. 그거를 결국은 그 여파를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검증단 교수들은 김건희 개인의 논문 표절 여부를 넘어서 네. 이 사학의 비리 문제 네. 그리고 그것의 근간인 사학법 개정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한 네. 검은 기득권의 네. 커넥션이 숨어있다 이렇게 국민검증단과 교수님은 보시는 거다. 그렇죠. 네. 그것 아니고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 도대체 수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와, 안 돼, 안 돼. 계속 네. 검증하지 마. 그러고 아니, 있단 말이지. 문대성 씨 것도 하기 취소했던 데서 네. 사실 제가 봤어요. 문대성 씨 때는 왜 국민대가 어떻게 하기 취소했나. 그랬더니 그때는 국민대가 정상적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했고 문대성 씨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논리가 그대로 이번에 국민대 조사위원회와 총장이 말한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꾸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성 씨는 표절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강도 수준. 이거는 강도의 뭐 허접한. 네. 네. 그럼 이번에 어제 이제 국민검증단 발표로 웬만한 언론도 다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럼 국민대학에 상당히 치명적인 건데요. 치명적인 거죠, 아주. 이거는 이건 뭐 예. 그 중학생 정도의 컴퓨터 짜짓기 실력만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는 대학이 돼버린 거죠.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에서? 글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애초부터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그런 태도를 취한 거기 때문에 네. 뭐 계속 모르쇠로 나가지 않을까. 네. 뭐 거기 동문들과 현재 그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나 그 대학원생들도 예.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이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참함을 느끼겠네요. 그렇죠. 국민대학에서 그 3년 5년씩 그 피똥 싸면서 박사학위 그렇죠. 받는 분들 분명히 네. 많을 텐데요. 네네. 그분들하고 이건 뭐예요? 참 이제 네. 좀 하여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이런 일이 있는지. 자 숙명여대 좀 어떻습니까? 숙명여대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네. 네. 예비조사가 끝났거든요. 네. 거기도 뭐 이미 뭐 50% 전후 다 표절한 게 나왔는데도 예비조사 원래 예비조사에서 표절 아니라고 판단나면 즉시 공표하고 네. 본조사 안 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네. 근데 예비조사가 이미 끝났는데도 그런 거 없이 벌써 1년 정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러니까 요번에 비로소 본조사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도 이미 검증 다 끝냈습니다. 이래서 네. 거기도 표절 수준 이상입니까, 교수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항상 해당 대학의 공식 네. 입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본조사 결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결론이라면 저희가 굳이 뭐 더 얘기할 건 없고요. 예. 그러나 국민대 수준으로 나간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이걸 이제 밝혀줘야 되겠죠. 국민대학이나 국민대학은 그 임시정부 하셨던 분이 창립한 대학 아닙니까? 글쎄 말이고 사실 전통이 좋은 대학이에요. 예. 그야말로 국민. 네. 근데 이게 똥민이 돼버렸죠 그냥. 예, 그때 국민이라는 네. 용어는 상당히 선진적인 용어입니다. 네. 숙명여대도 아주 뭐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렇죠. 네. 이 사학의 중심적인 대학인데. 그렇죠. 이게 김건희 씨의 하나로 완전히 대학 사회가 완전히 진짜 난장판 흙탕물이 돼버렸습니다. 유린당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아무 얘기가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저 건희사랑이라는 카페에서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요. 그런 거. 또 일설에는 네. 이번에 청와대 주치의 중에 한 사람이 성형위가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서 요즘 그래요? 침묵을 위해서 입 성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성형이가 들어갔어요 또? 네네네. 와. 그래서 입을 이제 침묵을 위해서 입 성형을 하고 있다는. 고급 정보를 또 갖고 교수님네. 야 진짜 이게 그런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교수님 직접 검증단에 참여하셨습니다만 문제 핵심은 네. 이런 사람이 네. 이렇게 성장한 인물이 네. 대통령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고 있는 또 한편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퍼스트레이드로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참혹하죠. 이미 예. 이런 내용 일부가 외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라망치는 밝히고 있는 셈이죠. 이게 만약에 저렇게 모르세요 일관하면은 네. 계속해서 대통령 권력을 자기도 공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학위를 계속 유지하고 나중에 자기도 강단에 쓰겠다는 거고. 그 진성준 원내부대표가 이 권력의 서열 1위가 김건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 어떤 근거에 그러십니까? 아니 요즘 뭐 윤석열 씨는 희미하잖아요. 예. 아바타 맞아요. 분위기로 예. 그냥 뜨는 거는 김건희와 한동훈 씨이기 때문에 저는 요 5년을 건동 시대라고 부릅니다. 연호가 이제 건호로 건동으로 건희와 동훈. 네. 그래서 서열 제1위는 역시 김건희 씨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면에 또 멘토들은 천공 등 많이 있죠. 네.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 날 진짜 교수님 나가서 좀 네.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네, 참 이게 정말 공정과 상식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인한다는 것은 선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윤석열 씨가 퇴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 되죠. 네.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이 김건희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박정희하고 전두환도 뭐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사람이지만 네. 이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완전.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야, 이건 진짜. 이건 좀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네. 교묘하고. 그렇죠. 교활하고. 교활하고 잔머리에. 아, 잔머리에다가. 네. 만약에 대통령 권력을 윤석열이가 안 잡았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무도 가는 거죠. 당연히 학위 취소되고 뭐 다 됐을 텐데 오직 그거 하나로. 결국 이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용인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죠. 독일에서도 사실 어제 잠깐 우리 구현상 교수가 얘기했습니다만 네네네. 독일에서 정말 유능한 젊은 법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결국 학위 논문이 그렇게 표절한 걸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치인들은 아 이렇게 유능하고 젊은 멋쟁이니까 놔두자 그랬는데 결국은 학계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장관에서 물러나고 퇴진하고 그 백서까지 만들어서 보도됐거든요. 그런 게 선진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을 뭐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네. 그러나 나라가 공적 기준이 살지 않는 한 그 사회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김건희 씨가 최소한 아, 이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 취소를 요청한다면 저희 교수들이 뭐 더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든 건 오히려 김건희 씨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검증단 네. 향후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 네. 주세요. 저희가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 것처럼 요번은 이제 김건희 씨 논문 자체 그 논문 검증 팀이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이 국민대가 지금 법원의 명령마저도 거부하면서 김건희 씨를 보호하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아무런 그 조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은 국민대학과 이 사학에 이러한 문제를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 그거는 이제 근데 뭐 단순히 우리 교수들만이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외부 단체나 국회와도 연관해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재단, 예. 사학비리에 대한 것의 근간인 사학법에 대한 개정까지 나갈 예정이죠. 그랬을 적에 이러한 어떤 단계별 움직임과 더불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민대가 더 이상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적에는 그것의 그 관리 통괄의 책무가 있는 네. 교육부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이러한 국가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이 제안을 요구할 겁니다. 중명년들 학생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국민대 학생들도 움직이는 것 같죠? 네네네. 지역적이죠 아주 이게. 그렇죠. 이건 지역적이죠. 그동안 이제 방학이고 막 이래서 아, 사실은 움직임이 네. 없었는데 네. 이제 이게 8월 1일 날 국민대 그 의견을 한 거니까요. 네. 국민대가 이제 방학이 끝나면서 개강하면서 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저희 국민들과 함께 우리 국민검진단에 계신 교수님들 다 네. 이 더러운 이 추악한 이 이 오물 같은 쓰레기를 네. 예, 네. 다 제거해서 좀 학문의 양심과 자유가 이루어지는 헌진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우리 우유정 교수님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이재문 소장님의 저 부동산 내비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힌 홍삼을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